자, 그러면 여기는 이 계좌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저도 이거, 이 계좌, 장기 계좌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저 찾아내기 진짜 힘들어.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쉽게, 난 저는 쉽게 찾아내는데, 해봐. 해봐. 안될 거야, 아마. 장기 투자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막 공이 한두 개씩 빠져 있을 거야. 공이 한 개, 10만 원에 샀는데 그게 만 원에 그렇게 돼 있는 순간에 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건 확실히 그거는 내가 확실히 예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래. 그래서 장기 투자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낭패를 봐요. 굉장히 장기 투자할 때는 심사숙고에 숙고에 또 숙고를 해야 돼, 진짜로 이거. 대한민국 주식은 그래. 대한민국 종목들은 다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살 수가 없죠. 나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제가 한번 저기 같이 한번 그거 말씀해 드릴게요. 이 중에 그러면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몰라요. 이게 썩은 감자인지 제대로 된 감자인지 생감자인지 썩은 감자인지 구분이 안 가. 이게 생감자인지 썩은 감자인지 저도 구분이 안 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얘기를 안 해. 하여튼 이게 그만큼 장기 투자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회사는 상황이. 저도 장기 투자 찾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8년 동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이게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와야 돼요. 중기 투자. 몇년 안에 10년 안에 빠져나야 돼. 대부분 보니까 그래.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다들 계좌가 박살이 나요. 우리나라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10년 안에 다 빠져나오는 계좌, 이게 중기 계좌. 그럼 이것도 10년 안에 빠질 계좌로 한 거고, 이것도 10년 안에 빠져나갈 지금 생각으로 어떻게 돼? 투자를 한 거예요. 굉장히 회사가 탄탄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괜찮고 시장 지배력이 높으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 그래서 여기다 포트폴리오에다 딱세 종목을 지금 이게 다 넣은 거예요. 중기 계좌 쪽에. 자, 나중에 이거 손실 나도 저 매가지 잡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아니면 제가 저기 한국 외에 다른 데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에 넣었다가 나중에. 아니, 그러다 손실 나면 어때요?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따라 하세요, 그냥. 그럼 이세개 종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제한테 만든 것 같아요. 좀 고리타분한 주식이에요. 이 회사의 주식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소위 막 1000%씩 가고 막 저기 100%씩 막 가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자, 주식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이 회사의 특징이 뭐예요? 그닥 올라가지도 않고 그닥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배당을 잘 주는 회사. 일명 배당주들이야,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일명 재미없는 종목들이에요. 올라가지 않아, 잘. 막 저기 어떻게 막 따따블 나는 종목들이 아니야. 굉장히 고리타분한 종목이에요. 원래 내 성향이 이래. 그 대신 안정적이야. 고리타분하지만 안정적이야. 이 종목은 어떻게 돼? 많이 안 올라요, 올라봤자. 얼마 안 올라. 올라봤자 얼마 안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 대신 배당률이 높으면서도 배당을 따박박 주면서 시장 지배율을 좋고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이 저평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세 종목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게 되면 굉장히 아마 이거 저처럼 따라서 이거 살면 어떻게 돼요? 미리 말씀드려요. 이거 주식이 겁나게 안 오르는 종목이야, 이거. 나중에 왜안 올라요? 퍽퍽이 죽겠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미리 말씀드려요. 잘안 오르는 종목이야, 이거. 배당률이 이게 7%짜리예요, 지금. 배당 성향이 7%짜리 회사야. 여기 7%짜리예요, 거의. 굉장히 높은 거야, 배당 성향이. 그거하고 회사가 안정적인 거 그거 보고 한 거야. 그럼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저기 다른 회사들은 막 쭉쭉쭉 막 저기 막 200%, 300%, 1000%까지 올라가도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냥 조금 올라가.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올라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저기 심심한 저기 종목이에요. 많이 안 올라가. 자, 그거 감안하고 적을 하셔야 돼. 그 대신 안정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쉽게. 시세 차익을 크게 낼 수 없는 종목이에요. 내가 미리 막 얘기 드려요. 나중에 왜 이게 주식 왜 안 가요? 하고 나하고 따질 거야. 아마 나 따라하라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시세 차익 내기 힘든 종목이에요. 안 올라. 다른 종목들은 막 두 배, 세 배 막 그렇게 가는 동안 얘는 어떻게 안 가. 가도 조금 가. 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200%, 300% 수익, 저기 막, 저기 한, 이게 거품이 한번 싹, 저기, 한번 쫙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은 200%, 300%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막 20%, 30%밖에 안 가.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200%, 300% 갈 때 얘는 어떻게 해요? 20%, 30%밖에 안 가. 그런 종목이야. 자, 그거 알고, 가고, 그런 거, 그걸 감안하고 들어와야 돼. 나중에, 다른 거 200%, 300% 가는데 왜 내 거는 왜 안 가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 주가가 어떻게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야, 얘네들. 원래 제 고립타분한 종목이에요. 그 대신 안정적이에요. 자, 그거, 다른 거, 다른, 여기서 다른 종목도 200%, 300% 가는데, 왜는 왜 20%, 30% 밖에 안 가요? 따지면, 어때, 미리 얘기해요. 따지면 어떻게, 원래 그래, 이런 종목들. 고리타분한 종목이야.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아니, 저거, 시세 안 가는 거라고. 고리타분 종목이라고. 딱 알아. 그런 종목이에요. 그 대신 안정적이에요. 보통 공황 시기에는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냥 200%, 300% 가는 회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빵원이 돼요. 반에 반토막에 공이 한 개, 두 개가 빠져요. 진짜 그거 감안하고 투자하시라는 거야. 근데 그런 회사들이 끝이 어떻게 해요? 얼마 안 가다 다 망해요. 자, 그거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제가 괜히 고리타분한 주식을 중기 계좌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엑기스를 뽑아낸 게 이 세 개야. 이게 왜 그냐? 이 회사들은 안 망해. 그 공황 시기에도 안 망하는 회사야. 망하기 힘든 회사예요.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주가가 잘 올라가지도 않아. 그런 특징의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넣냐? 지금이 공황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뭐 2차전지, 메타버스, 뭐 AI 얘네들이 어떻게 나중에 쭉 올라갔던 게 어떻게 공이 막 한 저기 나중에 한두 개나 공이 막 쉽게 말 반에 반토막까지 나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위험하니까 저는 아예 그냥 그런 데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그 공황 시기에 그런 회사들이 반짝했다가 어떻게 다 없어져. 옛날 닷컴 때 그 많던 그 닷컴 회사들이 어떻게 없어졌잖아, 다. 부도나고 다 없어졌잖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중기 계좌에다는 안 넣어요. 근데 단기 계좌에다 넣어요. 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단기 계좌에서는 그런 회사 망해도 뭐 10만원, 20만원은 그냥 사라져. 그거는 사라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단기 계좌에다 조금만 여러 개의 수많은 계좌를 넣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 단기 계좌에 넣은 저기 종목 중에 상장 폐지되고 없어질 종목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고 이게 부도가 나던 얼마 날려요? 뭐 10만원, 20만원 날려요. 많이 내봐야 뭐 3, 40만원 날려요. 그런 게. 자, 1, 20만 원 날렸다고 뭐 한강다리 가지는 않잖아. 그죠? 자, 거기다 전재산 넣어가지고 이제 날라간 사람들이 한강다리 가는 거지. 그죠? 써도 돼. 한 1, 20만 원씩 넣고. 그냥 단기 계좌에다 그렇게 넣는, 그건 포지션을 단기 계좌에다 넣고 포지션을 잡아야 돼. 그걸 중기나 장기에다 넣고 포지션을 잡으면 어떠냐. 나중에 그 빵원 돼, 진짜로. 전재산 그거 몰빵했다가 나중에 다, 다 날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강다리 가야 돼. 그래서 그런 계좌는 어떻게 단기 계좌에다가 소량만 넣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1, 20만 원치. 10만 원치 내 넣으라고 하잖아. 10만 원치만 넣고 그냥 공부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거기 욕심내고 그런 이상한 거 저기 거기다가 전재산 다 몰빵하고 또 저기 뭐냐 저기 대출까지 이빠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 저기 부도나고 하고 뭐 저기 공이 한 10개 공이 하나 빠지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한강다리 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자기 욕심에 차가지고, 여기에 이거 1000% 나오겠는데 하고, 어떻게, 분명히 할 사람들 나와. 그러면 나중에 내, 다시 얘기해주면 내 맥살 잡으면 안 돼. 나한테 따지러 오면 안 돼. 내 분명히 10만, 그런 위험한 건 공부한다고 해고 10만원치만 내가 사라고 내 눈을 얘기하잖아. 근데 나중에 내가 얘기하니까, 이거 1000% 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1000% 먹으려고도 전재산 몰빵했다,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공이 하나 빠지든가 빵원이 돼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생 부재가 안 돼, 진짜. 전재산 그렇게 한 번에 다 털었다, 날려먹어.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단기 계좌에 10만원이나 몇십만원치만 넣는 거야. 그러라는 거야. 그리고 공부하라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계좌에 나중에 그런 계좌들이 상장 폐지되고 부도가 나는 걸 겪어요. 어떻게 해요? 적은 금액으로 비싼 인생 공부를 갖다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 여러분들이 딱 20년 정도만 그걸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고수의 영역에 딱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고수의 영역에 들어갔어. 이걸 20년 동안은 계속 쭉 추적 분석하면서 해봐야 이걸 몸을 익혀야 그럼 20년이 넘으면 스스로 자기 고수의 영역에 들어와. 근데 중간에 조금 했다가 패겨졌다가 들어왔다 왔다 하면 실력 안 늘어. 꾸준히. 그래 하잖아. 일주일에 10만원치 박다. 일주일에 로또 복권 10만원치 산다. 1년이면 52조 520만원. 10년이면 5200만원. 20년이면 어떻게 1억이 넘어요. 그럼 나중에 단기 계좌가 1억이 차요. 그죠? 10만원씩 매주 10만원씩 따박따박따박. 아니,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는, 날 거예요, 분명히.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 시범을 보여줬죠? 한국가스공사로 해서 제가 정확히 30만원 투자해서 116% 수익을 냈어요. 30만원을 넣고 어떻게 돼요? 64만원을 딱 수익을 내고 딱 빠졌어요. 한 달도 안 돼.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정확히 한 달 만에 어떻게 해요? 30만원 넣고 어떻게 해요? 64만원의 수익을 내고 딱 빠졌어요. 116% 수익 내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30만원은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원금이 30만원 그대로 여기서 다른, 저기 종목에다, 이게 어떻게 해요? 최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 그 종목을 어떻게 이게 1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세 종목에 되게 나눠서 담으면 돼요. 그럼 수익이 난 34만원 있죠? 그럼 34만원 어떻게 돼요? 중기 계좌에 있는 어떻게 돼요? 저기 그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사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원 랜드를 샀어요. 그냥 얘도 1100만원 되는데 100만원치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돼? 돈이 없어서, 원래 1000만원치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100만원치 밖에 안 돼. 그래서 그 34만원을 강원랜드에다가, 강원랜드를 오늘 매수를 했어요. 그럼 30만원 돼. 여기 30만원 그대로 키움증권 계좌에 있어. 그리고 봐서 채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여주면서 어떻게 제가 매수를, 수익을 내고, 어떻게, 수익 낸 분은 중기 계좌로 옮겨가고, 원금은 어떻게 해? 여기서 바로 그냥 돌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 일주일에 10만원씩 부으면 한 20년을 하면 1억 원까지 계좌가 딱 돼. 그러면 그때 1억 원짜리 계좌에서 계속 이게 되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엄청 고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20년이에요. 아니, 1억 원 계좌면 지금 1억 원 딱 넣으면 다 고수되는 거예요. 뭐. 자, 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또 복권 산다고 생각하고 매주 10만원, 딱 10만원이 적당한 것 같아.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면 5만원. 매주 10만원이 적당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사회초년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주 10만원 로또 복권 산다고 들어오면 딱 20년 후면 딱 어떻게, 이게 원금 계좌가 어떻게 돼? 여기가 딱 1억이 돼요. 아니, 손실을 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한번 끊고 할게요.